시청자 여러분, 동네 방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모델 헤일리 볼드윈과 약혼했습니다. TMZ, US Weekly 등 외신들은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볼드윈의 약혼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비버는 7일 바하마의 한 리조트 식당에서 볼드윈에게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시 비버의 경호원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길 예정이라며 핸드폰을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그 후 바로 청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가족도 이들의 약혼을 축하했습니다. 비버의 어머니는 지난 7일 러브라는 문구를 남겼고 볼드윈의 아버지 배우 스티븐 볼드윈은 비버와 볼드윈, 너희를 사랑한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버의 아버지 제레미 비버도 아들 저스틴 비버가 자랑스럽고 다음 챕터가 기대가 된다며 비버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비버와 볼드윈은 2015년에 짧은 만남을 가진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비버는 최근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10번째 결별을 선택한 후 지난 6월에 볼드윈과 재결합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볼드윈은 배우 스티븐 볼드윈의 딸로 알렉 볼드윈의 조카입니다. 사진 제공은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볼드윈 인스타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